제가 구워보겠습니다, 고기를. 효리사. 믿음은 전혀 안 가지만. 효리사, 효리사. 효리사, 효리사. 오늘은 내가 효리사. 오늘 다들 어땠어? 이제 해가 다 지고 있는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잖아. 저는 일단 이 이름 새겨진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저희가 집에 가져갈 수 있나요?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이렇게 또 추억이 생겼구만.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MT를 이렇게 오게 됐다는 이거 자체가,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게임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. 맞아요. 중심으로 돌아간 느낌. 저 3학년 때 못 가가지고 뭔가 애들이랑 게임할 그런 자리도 없었는데 뭔가 언니들이랑 드디어 하고 싶던 게임을 하니까 되게 재밌었지만 더 분발해올게요. 뭔가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열심히 팀워크를 다질 일이 딱히 없잖아. 난 그거에 있어서 좀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. 각자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뭔가 느꼈던 첫인상 같은 거 있잖아. 다원이를 여기서 제일 먼저 봤는데 좀 무서워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나도 네가 무서웠어. 여리도 처음 봤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. 여기 이만한 귀걸이가 끼고가지고 완전 무서웠어 진짜. 여리 처음 봤을 때 어땠어? 슈지 동갑인지 몰랐어요. 왜? 누가 언니인 줄 알았어? 저 흑인.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오늘 좀 특별한 날이잖아. 내가 기회를 줄게. 야스타임 한번 가자. 민지야, 들으펴 들으. 여리야, 안 맛 좀 해봐봐. 네, 언니. 네, 언니. 언니 아프세요? 아, 언니. 언니, 시연아. 시연아. 지금 몇 시예요? 몇 시예요? 지금 한 1분 30초 나오죠. 오, 시원해, 시원해. 은지야, 여기서 한 춤 한 번 춰봐봐. 우리가 오늘 졸업을 하잖아. 뭘 졸업할까? 연습생. 이렇게 막 연습생을 졸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잖아. 그 단어에 대해서 뭔가 했을 때 뭔가 다짐? 생각? 뭐 그런 거? 막내부터 얘기해줘.
솔직히 가족들보다 언니들이랑 더 이렇게 더 오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서울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언니들 덕분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저희 데뷔해서 오래오래 별 그냥 재밌게 좋게 오래오래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. 뭔가 너희를 만난 게 엄청 큰 행운인데 이제 그게 나한테는 큰 행운일 수 있겠지만 너희들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. 일 잘 안 하거나 막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힘든 걸 먼저 얘기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명 엠파이어걸스가 될 테니까요. 좋은 멋진 이름과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빨리 찾아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다 사랑하고 앞으로 우리 사랑합시다. 사랑해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꼭 더 열심히 해서 예쁘고 멋진 모습들만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저희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. 엠파이어걸스 데뷔해서 신인상 받자! 우리는 의리가 있으니까 의리! 그러면 이제 연습 때 졸업과 이 오늘 보기 파티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멤버분들이 슬레이트를 하나 둘 셋 하고 연습 때도 졸업하고 이 보기 파티도 졸업하고 여기 파티를 졸업하기 힘들다. 좀 아쉽다. 그럼 멤버분들이 다 같이 슬레이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아, 잠깐만. 엠파이어걸스 MT 마지막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